바다의 먹방 안녕하세요. 사다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제가 평소에 백정원님이 하시는 음식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요즘 열무가 제철이래요. 그래서 된장 열무 맞나? 열무 된장? 네. 그 밥을 준비했습니다. 아주 비주얼이 어마어마해요. 짜잔. 그리고 비냉,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열무김치 가져왔어요. 그리고 고기도 구워봤는데요. 이거는 대패 목살이래요. 청양고추 조금, 그리고 동치미 국물까지 준비했어요. 이 밥에 참기름을 약간 둘러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음료는 식혜입니다. 너무 맛있겠죠?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 먼저 따라볼게요. 잘 섞어서 숟갈을 골고루. 뭔가 밥도둑일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그러면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대패 목살에 비냉을 한 젓가락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와우. 입을 한번 헹구고 오늘의 메인 메뉴 열무 된장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. 밥하고 싹 비벼서 보여드릴게요. 한 입. 너무 맛있어요. 간 고기를 조금 넣고 열무의 이 식감이 들리시죠? 와, 너무 맛있네. 막 두 공기 먹을 것 같아요. 목살 하나 딱 올려서 열무김치 하나 딱 올리고 청양고추까지
이 자체로도 너무 맛있어요. 청양고추랑 물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비냉이 좀 질린다 싶으면 육수 물냉이 됐습니다. 요즘 더워져서 입맛 없는 분들 강추입니다. 오늘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네요. 밥하고 양념의 비율이 맞죠? 그래도 밥을 좀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김이 모락모락 나요. 너무 행복하잖아. 와, 진짜 오늘 과식 안 하려고 그랬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도 조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사다의